300시간 정도 했는데 아직 감이 잘안 잡힙니다. 길 고르는 것도 어렵고 엘리트 잡는 것도 어렵고. 아니 벌써 근데 20승 선이네. 피십 손해봄. 개구리 나왔는데 천둥 안 집은 거. 근데 이거는 뭐 고민할 만한데? 분노 집은 거. 재물 안산 거. 재물을 안 샀다고? 사신 집은 거. 소돌 복사를 했다고? 케미컬 X가 있는 것도 아닌데? 소돌 복사는 애박이 됐네. 백골드. 발화. 크리스마스 컬러다. 정록 세계합 오열하는 컬러링. 소돌. 뭐지? 아, 이걸 소돌 강화를? 근데 앞에 불 없으니까 그럴만 하지. 그럴만도 하지. 유갑이 좋을 듯. 발화 강타. 까까 걸러야 될 듯. 아니 왜안 돼? 일드로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몸풀기 먹었으면 한계 돌파가 나을 것 같은데. 와, 영코에 힘을 두 개나 준다고? 당장 써야겠는걸? 승승승. 개구리 전투체면 에서 전투체면 났으면은 아니 혈안을 알화 강화가 좋았을 듯. 아니면 강타 강화 보스 뭐였지? 이거 천둥 괜찮아 보이는데 고민할 만했네. 이거 작상. 근데 저기서 천둥 저 되게 저건 있어가지고 전투체면 있어가지고 아 몸풀기 때문에 이렇게 돼. 몸풀기 가면 분노 카드 좋아서 먹어도 상관없었을 것 같은데. 근데 분노는 좋은 카드가 맞지만 되게 공격 카드 이렇게 많은데 굳이 필요 없었을 것 같은. 재물 무감각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금통 아니 저금통 아깝긴 한데 그래도 돈 쓰는 게 맞았을 것 같은. 불조, 사혈, 화장. 아, 저기서 화장픽은 좀. 왜냐면은 지금 되게 전투 최면으로 빨리빨리 돌릴 수 있는데, 유령 갑옷이 더 좋기 때문에. 분노 쓰고, 쪼개는 게 낫을 듯? 어차피 소돌이 메인들이라. 내 소돌이 좀 맛없게 빠졌네. 노랭이 때리고 민첩 포션 먹는 게 낫을 듯.
아니, 저거 잡아야지. 휴. 자신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화형 고민하신 것 같은데. 몸풀기도 있고, 바라도 있고. 아까 전둥 먹었으면서 전둥 사신도 괜찮았을 텐데. 아쉬운 부분. 생각해보면 아까 재물 먹었으면은 재물 몸풀 사신이네. 근데 거기서 돈 아낀 걸로 이막에서 더 좋은 물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결과론이 아닌가. 어차피 저열이라 상자 안 깔 건데. 느로스 게이드가 님? 느로스 배고프다. 느로스 밥 줘. 밥 안 줌. 아이, 이거 소돌 진짜 큰일 난 선택이긴 하다. 자신 복사할 만했던 것 같은데. 여기서 근데 일망에서 진짜 재물 샀으면 여기서 볼리로 자신 복사해가지고 재물 발화 자신 요렇게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. 무감각 픽도 여기서 좋아 보이네요. 혈안 플러스 들고 있어가지고 무감각 불두약 이렇게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. 소돌 두 개는 에반데. 그냥 아이언클래드 캐릭터 자체가 포멸로 쓰잘데기 없는 거 다 지우고 공격카드 여러 번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카드가 많이 필요한 캐릭터는 아닙니다. 아니 거기서 민첩을? 아니 왜? 아! 어차피 요정 때문에 불편. 아이고. 소돌이 같이 잡히면 똥같아서 눈에 띄었겠지만 굳이 소돌 두 개가 같이 잡히는 거 아니더라도 저거 몸풀기 잡히는 것만 해도 그 손실 큽니다. 소돌 두 장이나 있어서 경로 안 먹을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. 아 근데 이거 사신 또 나왔네. 몸풀 사신 괜찮은 거. 몸풀 인공물 하고 사신. 아이 열지 말지. 이러면은 몸풀기 괜찮아졌다. 강화면 힘 사준다. 사신 먼저. 분노 쓰시지. 분노 픽 자체가 나빴다기보다는 공격카드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느낌? 화염 장벽은 이미 유령 갑옷이랑 사신이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아. 여기서 어퍼컷도 좀 애매한데. 아이언클레드가 방어도 위주로 돌아가는 캐릭터인데 힘덱이 워낙에 직관적이다 보니까 아클 처음 하는 분들은 거의 다 힘으로 가버리는데. 처음?
처음이 아니고. 이미 20승 선인데. 공격 카드가 너무 많아져서 많이 맞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집 당하고 끝이구나. 마지막에 어퍼컷 B까지 해서 좀 전체적으로 소돌 복사한 거는 악수가 맞고, 굳이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초반부터 봤을 때 이미 발화 있는 상태에서 1막에서 한계 돌파 나온 것도 집을 만했다고 보고,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한 돌 먹을 만했고, 그 재물 나온 것도 먹을 만했고, 그 뒤에 2막에서 무감각 나온 것도 먹을 만했고, 타락 나온 것도 먹을 만했는데, 덱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안 넣으신 것 같은데, 아무튼 어떻게 뭐라도 안 넣으면은 끝까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혈 불주약 이렇게 덱 완성시킬 수 있는 파츠를 1막이든 2막이든 초반이라도 모으는 게 맞다고 봐요.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공격 카드들 써서 당장 내가 1막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덱 빌딩을 해야 되는데, 어떤 이유로 안 집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이제 덱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카드들을 걸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. 그런 카드들이 이제 안개 돌파 나왔었고, 무감각 나왔었고, 이런 게 당장 1막이나 도움이 안 되겠지만 결국에 클리어하려면 필요한 카드들이고, 그런 카드들을 조금 더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. 여기서 화형 집었다고 나아지진 않았을 듯. 여기서 사신 집어서 덱 완성을 노리는 게 맞다고 봄. 타락도 괜찮아 보이지만 이미 덱에 발화 있어서 사신이 조금 더 어울리는 픽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타락 씹었어도 2막에서 무감각 났으니까 무감각 타락해서 어떻게 굴릴 수 있었을 것 같은. 카드를 너무 기초 단계 픽만 하신 게 개인이 아니었을까?